4시간 뒤인 오늘 밤 12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가 다시 시행됩니다.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 바깥 분위기는 어떤지 서울 종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조윤아 기자, 지금 밤 8시면 원래 사람들이 꽤 많아야 할 시간인데 지금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. 네, 저는 지금 서울 종로 먹자골목에 나와 있습니다. 평소 같았으면 퇴근 후 저녁 약속 잡은 사람들로 꽤 붐볐을 거리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한산하기만 합니다. 아마도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을 좀 넘기고 그리고 4시간 뒤죠. 내일 0시부터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모두들 귀가를 좀 서두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.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. 또 클럽 같은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방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. 이 밖에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의 입장 인원이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.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사람이 줄면 어쩌나 걱정이 될 텐데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던가요? 네, 제가 오늘 낮부터 이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. 모두들 걱정이 컸습니다. 지금 이곳은 평소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음식점인데요. 저녁 시간이 지난 걸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직접 사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내일부터 좀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걱정되세요? 지금도 손님이 없는데 더더욱 손님이 없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. 그럼 내일부터는 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? 방역수칙이랑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상인분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. 또 다른 상인분은 빨리 방역수칙을 모두 잘 지켜서 하루빨리 코로나 확산세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,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종로에서 SBS 조윤아입니다.